그대가 호동인가? 그래, 내가 호동인데? 넌 누구냐? 호동이란 이름이 잘생긴 사내란 뜻이라던데 별로잖아? 너 누구냐? 나희, 체리 대장군의 딸. 네가? 그래. 네가 정말 낭랑국의 최고 미녀 왕제실 부인의 딸 맞아? 그렇다니까. 이 세작의 전언에 따르면 낭랑의 최고 미인은 최류의 부인 왕자실이라는데 이번에 딸을 낳았다는구나. 어서 자라거라. 내 그 왕자실의 딸을 너에게 상으로 내리마. 아버님도 참, 이럴 줄 알았으면 상을 안 받는 건데. 무슨 말이야? 왜 웃는데 기분 나쁘게? 너 참 못생겼구나, 뚱뚱한 게. 이런 무례한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차피 넌 내 상이거든. 커서 좀 예뻐지면 내가 좀 덜 괴롭겠는데? 제법 한 성깔 하는데? 가만두지 않을 테야! 실수! 내가 잘못했다, 그만하자! 필요 없어, 그 따위다가! 막대먹은 기집애! 야! 이 자식 죽여버리고 말 테야. 죽어! 칼 들고 설치는 계집이 제일 싫거든? 그래서? 더 싫은 건 칼 들고 설치는데 독하기까지 한 계집이야! 네가 싫건 좋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? 버릴 거야. 라야! 라야. 엄마, 나 줘 자식 죽여 버릴 거야. 나 줘. 이만 됐다. 그만하면 됐어. 나 줘. 엄마한테 요랬다면 엄마 진짜 화낼 거야. 고구려선 그렇게 가르칩니까? 남의 나라 사신으로 가서 여자아이나 두드려 패라고요. 제가 잘한 것은 없지만 딱히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드는군요. 뭐라고요? 봐, 엄마. 저 자식 말하는 거. 입을 잘라버려야 해. 네 입 자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? 야, 이 자식아! 사과는 드리지 않겠습니다, 대부인. 황자님.
이걸로도 부족하다면 공식적으로 고구려에 항의하십시오. 놀라우신 실력이십니다, 왕자님. 고구려의 검이 강하다는 얘긴 들었지만 오늘 보니 과연 쉽습니다. 과찬의 말씀. 어머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쥐뿔도 아닌 실력으로 까불더니 왕자님한테 제대로 한수 배우는구나. 머무시는 동안 라이한테 검 좀 더 가르쳐주세요. 그것만은 사양하죠. 요란을 떨어 송구합니다. 어두! 장난이 지나치구나! 괜찮으세요, 왕자님? 어디 좀 봐요. 이만 숙소로 가보겠습니다. 언젠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! 그 실력으로? 못생긴 게 성깔만 사나워선.